ETF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친한 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일단 어떤 ETF 상품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성과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2차전지 관련 ETF들이 확실하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가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가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150 IT ETF도 지난 한 주간 7.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전지의 밸류체인이죠. 배터리 재활용 ETF도 6.9%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기업 중에서는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차이나 항생테크는 뭐 텐센트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샤오미 등 중국의 이제 인터넷 IT 기업에 투자하는 네. ETF인데요. 지난 한 주간 6.3%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주도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ETF도 지난 한 주간 6%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성과 하위도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하위 ETF 중에서는 미국 바이오 ETF가 지난 한 주간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리츠 관련된 그 주가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ETF들이 지난 한 주간 조금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성과를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지난 1개월간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같은 경우는 22%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로봇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지난 1개월간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솔루션 네. 굉장히 조금 낯선 이름의 ETF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ETF는 탄소 전환 점수가 높거나 탄소 저감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 투자하는 ETF인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이제 업종들을 보신다면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을 놓고 보더라도 네. 수익률 상위는 다 2차 전지가 차지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뭐 네. 코스닥이 상승하는 것이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해서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 주가 올라서이다라고 네.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뭐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거의 350%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상승률이네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ETF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주식형 2차 전지 ETF는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조 원이 넘는 ETF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산업 섹터 투자 측면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개 정도의 국내 주식형 2차 전지 ETF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의 성과는 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2차 전지 ETF지만 어떠한 흐름을,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 10% 비중 캡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조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상승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을 모두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종목 비중이 20% 캡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위 비중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KRX 2차 전지 K누딜 같은 경우는 10종목에 압축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상위 3개 종목에 25%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위 3개 종목의 비중이 75%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3개 종목을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가장 끝 단계인 배터리 재활용 ETF도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과 같은 배터리 재활용 관련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부분을 특징을 잘 알고 시장의 흐름이 과거와 또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ETF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깨닫는 것은 같은 뭐 섹터의 ETF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가 수익률에 큰 차이를 주니까 네. 항상 확인을 하면서 ETF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2차 전지 다음 타자가 뭐가 될 것인지 네. 거기를 봐야 할 텐데 네, 네. 오늘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 감산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오르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ETF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혁신 기술의 쌀과 네. 같은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ETF 시장에도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 업황의 바닥을 확인하고 또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된 그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국내 ETF 시장에는 뭐 미국 그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외에도 국내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ETF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KRX 한국거래소의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ETF 코덱스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가 있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스퀘어, DB 하이텍이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매출 비중으로 지수의 구성 종목을 선택을 하는 반도체 KRX 반도체 지수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없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10개 종목에 압축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비중이 두 개 합해서 약 50%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이 기존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KB스타 ETF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비메모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빠져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하나로 K 반도체 등 다양한 ETF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에 빠져 있고 어떠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한번 ETF라는 것은 매일매일 구성 종목을 공개를 하고 비중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ETF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반도체 ETF 관련해서도 다양한 또 ETF가 새롭게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잘 모니터링하셔서 투자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ETF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매일매일 상황의 변화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